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깻잎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준비물은 가장 간단합니다. 깻잎 간장만 필요합니다. 아삭이 몇 개 하고요. 깻잎을 세척해 놓고 물기를 뺐습니다. 깻잎에 간장을 넣고 아삭이 썰어 놓고 30분 동안 절였습니다. 그리고 간장이 좀 절여졌기 때문에 깻잎 물이 좀 나와서 그 물을 빼서 남비에다가 끓였습니다. 정말 최대한 심플하게 간단한 것입니다. 아삭이는 냄비에 끓이지 않기 위해서 건져냈고요. 유리 그릇에 담아서 일단 깻잎은 넣고 끓인 간장물이 식기를 기다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간장을 끓여서 식힌 후에 다시 이 유리 그릇에 부어줬습니다. 정말 초간단, 이유는 심플한 맛을 위해서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